영화 나란말싸미 기획부도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4부작의 마지막에서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 왜곡 논란을 진단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 요소를 짚으며 영화의 의미와 한글 창제에 불교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다양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훈민정음을 신미대사가 창제한 것처럼 표현된 전개와 왕에게 무례한 스님과 신하들의 태도 등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다며 왜곡을 주장했습니다. 조철현 감독은 세종대왕이 주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며 신미대사가 주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왕에 대한 태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분과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접어놓고 당당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세종대왕께서 갖추고 계신 가장 위대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토크멘터리에서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왜곡 논란 쟁점에 대해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한글 보급에 불교가 기여한 것이 사실이냐는 논란에 대해선 훈민정음 해례본과 석보상절의 서문 등을 예로 들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고려시대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불교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 편한 옷처럼 그 입기 좋은 그런 그 형식이었기 때문에 불교가 지대한 그 문자 보급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세종의 불심, 언해본과 해례본에 관련된 논란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김혜신 평론가는 훈민정음과 팔만대장경을 조명하는 색다른 시도를 한 나란말싸미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했습니다. 어떤 진짜 복합적인 고도의 그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종합해놓은 결정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짜 인류의 하나의 진짜 중요한 유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철영 감독님께서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해서 비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진짜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에 대한 왜곡 논란을 하나하나 짚어본 토크멘터리 한글 마지막 편은 내일 영화 나란말싸미 방영 직전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7시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